롤 세계관의 그 어떠한 것도 집어삼켜버리는 공허의 어둠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땅 위의 생명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가듯이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어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의 어둠에서 태어난 공허 생명체 또한 오직 자신만의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동족, 나아가 공허 자체도 먹어치우는 것도 서슴치 않겠죠. 마치 이 두 챔피언처럼 말입니다. 머나먼 과거 공허 주지자들의 손에 태어나 셀 수도 없는 존재들을 먹어치우며 거대한 공포로 거듭난 존재와 소멸 사이의 이질적인 충돌에서 생명을 얻어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의 굴레를 끊으려 하는 여제의 욕망은 점점 커져만 가는 연보랏빛 바다에 넘실대는 검은 파도로 서로의 존재를 집어삼킬 운명에 놓여져 있었으니 바로 공허의 공포 초가스와 공허의 여제 벨베스입니다. 초가스와 벨베스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했습니다. 머나먼 과거 최초의 우주가 탄생하던 날 공허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곳은 빛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도 거부하는 텅 빈 어둠의 공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공허의 어둠 속에 잠들어있던 의지들은 다른 차원에서 느껴지는 존재라는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고 존재와 형태를 얻게 된 이들은 훗날 쥐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허 생명체들 대부분은 쥐시자들이 물질계 요소와 공허 에너지를 섞어 창조해낸 생물들이었죠. 이와 달리 벨벳은 쥐시자들의 창조가 아닌 공허와 현실 사이의 충돌로 태어난 이질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거대한 항구 도시와 바다를 흡수해서 존재를 얻은 벨베스는 수많은 존재들의 감정과 기억을 통해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 주시자들에게 얽매인 어리석은 공허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죠. 근데 그게 초가스랑 상관이 있음? 맞아, 초가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웬 주시자? 어머, 성격도 급하구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주시자의 존재는 두 챔피언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스토리로 정리하면 벨베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허 챔피언들 대부분은 쥐시자들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코그모나 초가스의 배경 스토리를 보면 공허 탄생과 동시에 태어난 존재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허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의 스토리라 리워크나 리메이크로 개별적인 스토리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최근에 나온 쥐시자들의 개념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쥐시자들에 의해 탄생한 생명체라 하더라도 공허 생명체 중에서 최상의 개체라 평가받는 벨코즈처럼 초가스도 일반적인 개념을 초월한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창조주로 유추되는 주시자 나아가 공허 자체에 묶여있어 현실 세계에 간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초가스보다는 주시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주시자랑 맞짱까지 뜨려 하는 벨베스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더 강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야 하지 않음? 맞아, 너무 날도 먹는 거 아님? 아유, 맨날 딴지만 거는 게 더 날 먹 같은데? 아줌마!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초가스는 공허 생명체 중에서도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어마어마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무력을 가졌고 벨코즈를 제외하면 뇌가 없는 수준의 다른 공허 챔피언들과 달리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묘사까지 가지고 있지만 벨베스도 지능 면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고 단편소설 바람개비에 벨베스를 상대하는 카이사가 자신이 창조한 공간을 메울 정도라고 평가한 것을 감안하면 딱히 누가 더 우세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나 또 다른 공허 생명체를 가져와서 비교한다면 두 챔피언의 강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바로 벨코즈죠. 벨코즈는 주시자들에게 태어난 공허 생명체 중에서도 매우 방대한 지식과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기존의 공허 생명체들을 무시하고 벨코즈 출시 순서상 초가스도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물론 초가스도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벨코즈를 능가하는 무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많지만 무력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인 언급이 아닐 뿐더러 벨코즈의 배경에서 이미 존재하는 초가스가 아닌 벨코즈를 특출난 창조물이라 언급했다는 점, 심지어 과거 라이엇이 아톨록스를 예를 들며 아톨록스가 렉사이나 초가스보다는 강할 수 있지만 주시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까지 감안하면 출시 당시 벨코즈가 두려운 모습을 연출하고 정말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주시자들에게 시비를 터는 벨베스가 초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는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나름 옛날 세계관 최강자 챔인데. 원래 나이가 먹으면 그런 거란다. 그건 아줌마 사정이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초가스가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항상 언급되는 이유는 롤 세계관에 변경되기 이전 제라스가 공식 최강자일 때 초가스가 제라스와 비교될 정도의 존재라는 것과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실증을 느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포스가 장렬하는 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대규모 개편 이후 초가스의 스토리에는 강함을 유추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편입니다. 솔직히 이번 편이 계속 미루어졌던 이유는 초가스의 강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가장 컸습니다. 출시 전부터 수많은 떡밥과 탄탄한 배경 스토리, 거기다 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사나 시네마틱을 받은 벨벳과 달리 초가스는 미니언이나 잡아먹는 초창기 시네마틱을 제외하면 그 어떤 영상 매체에도 등장한 적이 없을 뿐더러 짤막한 단편 소설은커녕 배경 스토리도 정말 짧고 내용도 빈약해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난리 부르스를 떨어도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초가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럴 명분 하나를 찾기 힘들었으니 말다했죠. 물론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리워크 혹은 리메이크와 함께 추가적인 스토리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영광에 걸맞는 세계관적 위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그냥 공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집주인이 라이엇도 존재를 까먹고 있는 방구석 벌레 취급을 면하지 않는 한 초가스가 강함을 어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초가스와 벨벳을 비교하면 롤의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세계관 투톱이라 생각했던 초가스가 이제는 스토리 인게임 할 거 없이 점점 잊혀져만 가고 공허의 왕 포지션도 위협받고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게 참... 그래도 이번 리워크만 정말 잘 받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지금은 벌레 취급이지만 왕년에 잘 나갔던 짬밥가 있지. 트레일러에서 똥폼 잡고 인게임에서는 허우적대는 아줌마보단 내 신기를 제대로 건드리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왕이 누구요? 이 덩치는 내가 맞지? 어디 한번 막아보시오.